저는 오늘 셀프 인터뷰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셀프 인터뷰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 자신이 대답을 하는 그런 이상하지만 재밌는 그런 컨텐츠예요. 제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또 기록하기 위해 25살에 10월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자, 그러면 셀프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제일 잘한 일은 무엇인가요? 10월에 제일 잘한 일은 저는 부동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용어도 잘 모르는 그런 불인인데 그래도 제가 도전을 했다는 거에 칭찬을 하면서 제일 잘한 일로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읽은 부동산 책은 이겁니다. 책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 레비앙님의 책이고요. 한반 정도 읽었는데 아직까지는 막 내가 공부를 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시작한다. 네, 책을 정리하면서 읽는다는 걸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책을 한번 쑥 읽으면 아, 이책 재밌었다 하고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주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뭘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얻은 지식은 뭐고, 궁금했던 문장이 있거나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뭐 답을 찾는다거나 뭐 그런 거를 여기서 좀 배우고 있어요.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한 일이 있나요? 이거는 저는 10월에 도전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소서를 써봤습니다. 정식으로 써보는 자소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에서 결국 탈락을 하게 됐지만 저한테는 정말 인상적인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준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부탁을 받아서 대강을 했습니다. 필라테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수업은 너무너무 재밌고 수업을 하면서 저도 에너지를 얻고 막 이런 일이었는데 발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다시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강을 하고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인 힘을 찾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대강과 첫 면접 취준. 또 영상 공모전을 하나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한 이틀 전에 제출했네요. 태권도 영상 공모전을 준비하려고 1분 30초 영상이지만 되게 공들여서 기획을 한 이틀 하고 그랬습니다. 10월은 굉장히 도전했던 일들이 많네요. 읽은 책한 권을 추천한다면 이번에 10월에 한두 권? 세권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꼽은 건 이겁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읽으셨더라고요. 두껍지 않은 짧은 문학이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그림도 되게 많아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좀 요약을 드리자면, 이 코뿔소가 자기가 코끼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뒤에 성장을 하면서 생김새가 같지 않다는 거를 살면서 느껴요. 그래서 자신의 종족을 찾아 떠나서 새로운 코뿔소를 만나서 같이 아이 낳고 잘 살다가 인간에게 아내와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흑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바다를 찾으러 가요. 되게 슬프고 하지만 아름다운 장면들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되게 많은 우울함을 느꼈었는데 10월 달이 되면서 읽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9월에 우울함이 좀 식혀가는 그런 10월의 첫 책이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지출이 뭐예요? 가장 만족스러운 지출은 저는 책을 산 거? 근데 책을 원가를 주고 사진 않았고요. 알라딘 중고서점을 이용했어요. 이거를 샀고요.
쓰기로 하는 부동산 공부, 아까 보여드렸던. 진짜 애니메이션을 안 보는데 얼마 전에 진짜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봐버렸습니다, 제가. 얘도 알라딘에서 보물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얘를 찾았을 때. 너무 거의 제가 1기까지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2기는 너무 궁금한데 안 나온 거예요, 2기가. 아, 이거 책으로 사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충동으로 사는 것 같으니까 그만 사지 말자 이러고 있다가 설렜어. 이거 두 개예요. 만족스러운 지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동적인 지출이 있나요? 충동 구매한 물건은 이겁니다. 제가 디즈니를 엄청 좋아해요. 디즈니 중에서도 라푼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엽서북이라 안에는 100장의 프린세스 엽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는 포카혼타스 해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연도가 있어요. 유나. 저 이거 진짜 한 10번 넘게 봤어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인정할게요, 충동구매. 이런 콘셉트 아트도 있어요. 귀구리, 공주. 안 본 건 없어요. 안 본 거는 얘 하나 있어요. 메리다와 마법의 숲. 얘도 한번 봐볼까 하고 있습니다. 흑설공주. 너무 예쁘죠. 100장이 들어있는 프린세스 80주년 기념 엽서북이었어요. 가격이 22,000원인데 저는 쿠팡으로 15,000원? 15,000원에 행복. 10월의 문화생활. 10월에 진짜 인상적이게 봤던 오징어 게임 정우현 배우님. 너무 팬이에요, 진짜. 왜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계속 사진을 보고 표정을 보고 인터뷰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오영수 배우님 구슬로 게임할 때 뭐 무슨 말을 했더라? 뭐 이렇게 하실 때? 네,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게 많다 라고 한 번 더 느꼈습니다. 10월의 냄새는? 이거 되게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후각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막 미친 듯이 냄새를 잘 맡고 그런 건 아니지만 10월을 냄새로 비유하자면 먼지가 섞인 지하주차장 냄새. 지하주차장 가면 딱 나는 냄새가 있고 먼지 섞이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딱 섞여있는 그런 아주 조금의 쌀쌀한 같은 그런 냄새예요. 10월은 어땠어요? 가을처럼 풍성해지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월에는 부상, 통증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서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제가 막 개척해서 하고 의지를 다 잡고 이게 아니라 해결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아프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10월에는 이제 조금 발이 많이 나아지기도 했고 이제 조금씩 걸어 다녀보기도 하고 물론 발이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좀 힘들었지만 다시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필라테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대강도 가보고 처음으로 면접 봐보고 영상 공모전에도 정말 오랜만에 참가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풍성한 10월인 것 같아요. 11월에 목표가 있나요? 우선 좀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아침 독서를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아침 독서를 하면서 부동산 책 두 권을 한 달 동안, 11월 동안 읽는 게 목표입니다. 두 권 이상이면 더 좋죠. 11월에 제가 원하는 키워드는 부지런히 바쁘게, 그렇게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셀프 인터뷰는 끝이 났고요. 제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다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태용이야. 방해하지 마.